안녕하세요. 옹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자, 오늘 뭐 미국 대선 결과 발표 내용이 있었죠. 트럼프가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라는 관련 이슈가 국내에 전해지는 시점부터 강한 영향을 받으면서 좀 하락 추세로 이어갔던 삼성전자죠. 자,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건 그래도 하락을 조금 끝내고 이렇게 밑거리를 달면서 주가를 그래도 조금 회복시켜 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줬다라는 건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자, 진짜 우리 주주님들 뭐 저도 뭐 똑같은 주주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주님들 뭐 굉장히 좀 짜증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하락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 HBM, 이 HBM 관련해서 조금 이 악재가 하나둘씩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뭐 하다하다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짜증도 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더욱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이 삼성전자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금이 사실 고액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게다가 이 주식을 삼성전자로 입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주위에서 뭐 내가 주식 투자를 한번 보려고 한다. 주위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성전자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사.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삼성전자 사. 그것도 삼성전자부터 시작해. 자, 이렇게 주위에서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이 삼성전자부터 추천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신 있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일등주. 뭐전 세계적으로 봐도 뭐 절대 망하지 않을 만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 큰 폭의 수익을 가져가기도 쉽지 않겠지만 절대 손해볼 일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위의 지인들한테 많이 추천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입문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사고 나서부터 뭐 엄청난 하락을 만들어 가고 그때까지 살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뭐 HBM이 어떻고 HBM이 뭔지도 모르는데 HBM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이제는 뭐 미국 대통령까지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께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 왜 이런 하락이 나오는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HBM 아닙니다, 여러분들. HBM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 뭐 이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주가 하락이 왜 나오고 있는지, 왜이 외국 놈들은 끊임없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우리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이해를 하게 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을 조금 잘 이용하셔서 충분히 상승이 나와줬을 때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도움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하락 이것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HBM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자 사실 근데 HBM은요 여러분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 나온 이슈가 아니에요. 이전부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부터 HBM 관련 문제는 삼성전자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던 문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HBM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주가가 빠지게 된 원인은 뭐냐? 뭐예요, 여러분들? 뭘까요? 외국 놈들이죠. 이 외인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시점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라도 뭐 일반적인 종목이 있어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에 악재가 터졌어. 이 악재. 악재가 터지면 뭐 주가가 빠지죠. 왜? 악재가 터졌으니까. 회사에 안 좋은 내용이 생겼으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너나 할것 없이 파니까 빠지는 거예요. 자, 아무리 큰 악재가 뜬다고 한들, 만약에 이 악재를 모르고, 이 투자자들이 이 악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팔 이유가 없겠죠. 매도를 안 하겠죠. 아무리 악재가 커도, 매도를 하지 않으면 주가는 빠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원리죠. 자,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큰 호재가 떠도, 이 주식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건 명확한 겁니다. 자, 주가의 이런 수급을 끌어당기는 건 재료죠. 물론 재료가 있어야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악재가 생기면 수급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이 HBM, 최고로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고 있던 이 HBM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게 아니다. 외인들이 고의적으로 엄청난 매도를 진행하면서 지금 물량을 고의적으로 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최초 하락을 했던 시점, 뭐 그대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엔캐리죠. 엔캐리 청산. 뭐 일본이 그동안 이 금리를 완전 저금리로 운영을 좀 하다가 우리가 금리를 앞으로 좀 오르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시점부터 많은 이제 거대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됐죠. 본격적인 하락은.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을 갖다 붙이면서 지금 주가 하락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외인들이 팔아서 주가가 빠졌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핵심. 외국 놈들이 팔아서 주가가 빠졌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외국 놈들이 사야 돼요. 외국 놈들이 사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 종목별 투자들 한번 볼게요. 외인들이 끊임없이 매도를 좀 진행을 하다가 외인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매도세를 유지를 하다가 자, 중간에 잠깐, 요건 뭐 큰 물량도 아닙니다. 잠깐 요 13만 주 한번 매수를 했어요. 요때가 이제 날짜를 보시면 10월 28일, 29일이에요. 요때가 이제 삼성전자의 최근 바닥을 찍고 주가 반등을 이틀 동안 했을 때. 요때였습니다. 요때. 자, 이 주가가 빠질 때는 외인들이 뭐 그냥 물량만 조금만 털어도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는데 외인들이 또 이렇게 살짝만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가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결과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외인들이 매수해 주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외인들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 주식을 팔고 있냐 이거예요. 삼성전자의 주식을. 그들의 그 목적은 뭐냐? 자, 쉽게 얘기해서 자, 주가 하락을 외인들이 팔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외인들이 매수를 해서 주가를 띄워줘야 되는데 이 외인들이 지금 시점에서 강한 흐름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띄우게 된다면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되냐. 자, 지금 이 하락하는 기간, 이 기간 동안의 매물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매물대, 엄청나게 쌓여있는 매물대죠. 쉽게 얘기해서 이 구간에 외인들이 이 하락 기간 중에서 제일 많은 물량을 판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다라는 소리고 그 반대로 외인들의 물량을 가장 많이 매수한 구간 우리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구간이 현재 이 윗구간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격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5만 9천 원에서 한 6만 2천 원 사이 요 사이에 외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고 우리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다 쉽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인들이 이런 흐름, 지금 HBM 악재가 해소가 되는 시점부터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됐는데 그 흐름을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바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게 된다라면 자, 누가 좋아할 거야? 누가 좋아요? 외인들이 좋아요? 개인들이 좋아요? 개인들이 좋죠. 왜? 이렇게 싼 구간에 물량을 잡아먹었으니까 주가를 올라가면 바로 수익 구간으로 만들어 가지잖아요. 자, 그렇다면 외인들이 그런 흐름을 만들어줄까요? 안 만들어줄까요? 안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안 만들어준다. 자, 주가를 다시 올리려면 외인들이 물량을 받아 먹어줘야 됩니다.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자, 그런데 이 개인들의 매도세가 외인들이 원하는 만큼 나오느냐, 물량이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죠.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왜? 바닥 구간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외인들은 개인들한테 어떻게 해야 물량을 뽑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향성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공포감 줬다가 다시 한번 보여줬다 뺐다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기간 조정에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투심을 흔드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 이때는 물량이 안 나왔지만 다음 방향성 때는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구간에 파는 거 너네들이 샀지 우리가 이 구간에 다시 살 거니까 물량 내놔. 이해가 되시나요? 딱 이런 흐름인 겁니다. 지금 흐름이. 그래서 이렇게 공포 심리를 조장하고 투매를 조장하면서 이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어떻게든 뺏어먹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특히나
뭐가 들어왔어요? 뭐가? 신용 매수. 지금 삼성전자가 여러분 신용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신용 잔고가 거의 한 1조 정도 신용 잔고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외인들이 엄청난 이 저가 구간의 물량을 팔았어. 이 물량을 판 거를 우리 개인들이 신용을 엄청 써가지고 물량을 샀단 말이야. 그럼 외인들 입장에서는 이 주가를 자기네들의 매수세로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이 신용 잔고 물량을 털고 간다. 어떻게? 반대 매매를 만들게 만든다라는 거. 반대 매매. 반대 매매가 뭐예요? 신용을 쓰면 이 신용 내 보증금이 있잖아요. 보증금. 보증금. 이 보증금을 써서 보증금을 두고 신용 잔고를 썼단 말이야. 근데 신용 잔고 쓴 것만큼의 하락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이 깎아먹게 생기면 증권사에서 그냥 강제로 이 주식을 팔아 버려요. 내가 팔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 매매로 물량 털고 갈 겁니다.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여러분들 사실 짜증나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삼성은 고액 투자자가 많잖아. 고액 투자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끊임없이 하락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 그래서 이 가뜩이나 신용까지 썼어. 신용까지 쓰고 뭐 지금 이 바닥 구간이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엄청나게 투자금 막 주가가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물타가지고 지금 이 투자 비중이 엄청나게 고액이야.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자산 대비 이 투자금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용잔고에 대한 이자 부분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고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너무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방향성을 살짝 위로 보여줘. 그럼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본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강하게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신용을 안 쓰신 분들도 일단 투자금이 크다 보니까 고액이다 보니까 방향성을 살짝만 줘도 물량을 털리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지금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매매 전략을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일단은 이제 신용거래에 대해서는 아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모호한 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신용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용거래는 좀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지금 외인 같은 경우에 이 신용거래를 반대 매매를 일으킬 만한 그런 하락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좀 위험하고요. 일단 신용거래 안 하시는 분들, 신용거래 안 하시는 분들은 일단 주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든 외인들이 이 물량을 다시 잡아먹고 뺏어먹고 뺀 흐름을 어떻게든 만들어낼 겁니다. 하지만 이 만들어낸 이후에는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의 밸류업 가치에 맞는 주가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말도 안 되는 주가인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재료가 노출이 끝났습니다. 일단 HBM3 우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 HBM3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통과를 됐고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일단 물량 공급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악재가 해소가 된 거예요. 1차적인 표면적인 악재. 자 그럼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HBM4가. 자 여러분들 HBM3E가 SKE한테 밀렸다라고 해서 HBM4도 밀린다? 이거 여러분들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HBM4부터는요 여러분들 아예 구조 자체가 틀려요.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방식이 아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야. 자 그러면 HBM3 이 4세대 5세대까지는 SKE한테 조금 밀릴 수 있었겠지만 뭐예요? 이 6세대부터는 다시 새롭게 동시 출발이야. 새로운 선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영역이고 게다가 삼성전자에 대한 확실한 이점이 있잖아요. 파운드리. 이 파운드리 생산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SKE한테 이렇게 영향력을 계속해서 키워주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왜? 경쟁사가 없잖아. 그러면 엄청나게 이 가격 경쟁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 어디에요? 이 삼성, SK 경쟁 구도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 가격 경쟁도 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 수요 예측이 지금 예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물량, 수주 물량 부분에 있어서도
공급을 제대로 맞춰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SK가. 자,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여러분들 HBM3 이거 퀄테스트 통과시켜준 것도 결과적으로 지금 물량이 지금 SK에서 SK 물량만으로는 딸릴 것 같으니까 지금 삼성 물량까지 지금 통과를 시켜주는 상황이잖아요.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료는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노출이 끝났죠. 노출이 끝났지만 주가가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외인들이 끊임없이 주가를 누르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그걸 재료가 호재가 떴음에도 이 호재가 호재로 인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딱 그거랑 맞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큰 호재가 나와도 주가, 이 말 그대로 주가를 올리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자 삼성전자는 이미 악재를 해소시킬 만한 재료도 노출이 끝났고요. 이후로 주가를 신고가 영역 말 그대로 10만 전자를 넘어서 12만 전자, 13만 전자를까지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이 거대 대형 재료까지 노출이 끝난 시점입니다. 다만 주가가 아직까지 외인들이 누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정확하게 외인들이 구간구간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어먹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물량을 털어가는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일단 멘탈 관리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멘탈 관리 하신 이후에 정확한 방향성에 맞는 매매 전략만 잘 짜고 들어가시면 분명히 큰 폭의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삼성전자의 황금 같은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삼성전자의 황금 같은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기회를 잡았는데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헷갈리니까 어떻게 흔들리는 거야. 헷갈리니까 흔들리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확실한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면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아시게 된다면 우리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누군가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잡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정말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반면에 누구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잡아놓고도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감정적인 매매를 통해서 지금 당장 내가 힘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포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무료 소통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도 어렵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맞는 매매 전략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타점 잡는 것도 어렵고 바닥 구간 공략하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렵죠. 지금 상황 자체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지금 기존의 구독자님들, 기존의 주주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여러분들 멘탈 관리 도움드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적으로도 도움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관련해가지고 좀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 나도 좀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나도 좀 이번에 이 기회가 진짜 기회인지 확인해보고 싶다. 그리고 진짜 기회가 맞다면 나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살려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상단의 번호 060-4123-8575 번호로 동행이라 문자를 주시는데 제가 삼성 주주님인 것만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삼성 동행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 문자 주신 모든 분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참여시켜 드릴 거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확인하는 모든 것들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모든 타점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이 황금 같은 기회 이거 잡으신 분들 이 기회를 진짜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약속 드렸죠. 자 그러니까 다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많은 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님들 구독자님들하고 많이 소통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문자 주세요. 편하게 문자 주셔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드리는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실질적인 도움, 실질적인 혜택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